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지성 근로자들과 해외공간의 외교관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제3국을 떠도는 탈북민들과 대만의 러시아 벌목장에서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에서 보내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 지혜와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. 본 방송은 우리의 고향 북녘당의 진리를 설파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조국을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. 희망을 열어가는 방송, 무거리한 북녘당의 생명줄을 이어가는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7550kHz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단파 7590kHz로 들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.fnkradio.com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있었던 역사 속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5월 14일의 역사입니다. 인류가 정복한 유일한 전염병을 아십니까? 시설도 높은 데다가 물품을 건져도